신이 사랑한 예수, 오늘은 복음의 그리스도 67강입니다. 오늘 챕터 13장인데 이 책에 13장에서는 영성생활, 이웃, 소유와 나눔이라는 그런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영성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강이죠.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곳에 호주에 살면서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호주는 땅이 넓고 태양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바람과 물도 많아서 농사를 지어보면 열매들이 제법 잘 열리고 맛도 괜찮아요. 그래서 시드니 시내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은 가정집마다 텃밭을 만들어서 고추다, 호박이다, 포도, 부추, 상추 이렇게 먹고 싶은 채소를 길러서 이렇게 드시죠. 바로 이 우리 한국인들은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정성을 들여서 이 텃밭을 일구는데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게 많은 열매를 수확하는 경험을 하죠. 농사일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노력과 자연의 섭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영성생활도 이렇게 농사 짓는 일과 아주 밀접합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농사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죠. 루카복음 8장 4절에서 8절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알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씨 뿌리는 농사일을 하는 농부의 삶을 표현하는 비유죠. 이 비유는 우리 마음이 본디 좋은 땅으로 창조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바로 밭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일구는 것, 밭을 일구는 것 같은 맥락이죠. 루카복음 8장 5절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씨를 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영성생활, 특히 복음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이 사랑한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씨앗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죠. 그리고 농장의 땅을 풍요롭게 하죠. 그래서 농장은 곡식과 과일로 가득 채워집니다. 복음에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영성생활, 즉 신앙의 내적 생활을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의 삶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 선한 농부이시기 때문에 농장을 황무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좋은 씨를 인간 안에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텃밭에 계속 좋은 씨를 심으시죠. 주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농장, 내면의 포도밭을 지속적으로 가꾸어 주시는 농부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좋은 씨란 무엇일까요? 좋은 씨. 당연히 좋은 씨가 좋아야 또 땅도 좋은 이 공간을 만나면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영감, inspiration of God, 하느님의 영감, 즉 좋은 생각들입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파종을 하면 그 좋은 씨앗이 내 마음의 텃밭에서 무럭무럭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밭이요 하느님의 말씀, 그것이 내 생각으로 들어오면 풍요롭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생각들이 좋은 씨, 하느님의 영감인데 바로 그것들이 내 마음과 정신 안에 들어와서 마음의 농장, 내면의 농장을 가꿉니다.
씨앗들이 바로 마음의 땅에 파종되고 뿌리를 내리게 하죠. 누가복음 8장 11절.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농장은 한 번에 창조된 땅이 아니라 계속 하느님의 말씀, 곧 좋은 씨로 밭을 일구어 뿌리를 내리게 하는 살아있는 내면의 텃밭입니다. 내면의 텃밭. 따라서, 말씀의 씨는 나에게 들어와 있는,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 곧 이상, 아이디어죠. 이상. 그리고 좋은 사색, 지성적인 측면이죠. 좋은 사색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렇듯 하느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으로 또 간접으로 말씀하시고 계시죠. 직접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내 생각으로 들어오고 간접적으로는 바로 양심의 소리를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순수 생각을 표현하는 말씀으로 정의되는데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사이에서 태어나 강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말씀이 내 언어, 곧 사람의 말씀으로 전하신 겁니다. 어른과, 다시 말하면, 어른이, 어린이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어른들은 어린이의 용어를 어린이 언어를 쓰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어른이 어린이와 함께 말을 할 때는 그들의 언어를 쓰듯이 말씀이신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같은 일을 하십니다. 바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당신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좋은 씨인 것은 성경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되었지만 그 속에 하느님의 정신이 담겨지고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씨가 겉으로는 딱딱하고 작은 거지만 그 안에 씨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그 뜻을 우리 인간이라는 생각, 인간이 쓰는 언어 속에 생명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씨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말씀 안에, 우리 인간의 언어로 쓰는 인간 말씀 안에 당신의 생명이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씨이죠. 말씀이죠. 따라서 사람은 늘 성경 말씀 속 생명이라는 영적 씨앗을 만나고 수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말씀을 좀 드린다면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서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의 언어, 만약 사람의 언어로 쓰여진 이 말씀만 추구한다면 그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말씀만 추구한다면 이 생명과 영적 선물을 맺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8절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백배 열매를 맺었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처음부터 본디 좋은 땅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마음을 담도록 나의 마음을 만드셨고 당신의 뜻을 나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인격으로 백배의 좋은 열매와 업적을 이루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마음은 처음부터 길, 바위,
가시던 뿔이 아니라 좋은 땅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다만 지금의 텃밭인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럴 뿐이에요. 바위, 가시덤불, 길 이렇게 그런 상태로 된 겁니다. 이것을 믿고 본래 좋았던 땅이 회복되도록 일구어야 하는데 씨가 워낙 좋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가시덤불이라 하더라도 씨앗이 들어오면 가시덤불 안에서 씨앗이 자라나서 가시덤불이 본래 좋은 땅이 됩니다. 그래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성생활, 농사 짓는 것과 비교해서 비유해서 말씀하신 오늘의 이 내용들 잘 마음에 새겨주시고 여러분 각자가 이 시드니 또는 한국에서도 텃밭을 일구는 그런 걸 보면서 그 씨가 바로 말씀이고 인간의 언어로 된 말씀이죠. 인간의 우리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바로 씨인데 그 씨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그 생명이 하느님의 생각이죠. 순수 생각. 그 씨 안에서 하느님의 생명 순수 생각이 우리 언어를 통해서 잘 발화가 되고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생명을 발화하게 하는 말로서 이웃들에게 축복과 또 행복을 나눠주는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